안녕하세요. 사냥꾼 나라입니다. 볼틈 사이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잎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줏빛을 띠다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야생초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정력왕으로 통하는 식물입니다. 순을 하나 따보면 흰 유액도 물씬 나옵니다. 잎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고들빼기인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고들빼기나 쓴바귀처럼 그 쌉쓰름한 맛이 참 일품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잎과 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쌈 싸서 먹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이 봄철에는 이 지상무와 뿌리까지 함께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 왕고들빼기 뿌리는 한방에서는 백룡두라고 해서 굵고 짧고 튼실합니다. 항아리처럼 된 모양도 있고 산삼 형태를 취하는 모양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뿌리가 아주 굵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한두 해의 살이 뿌리기 때문에 이 뿌리가 이 새순은 이제 갓 올라오지만은 뿌리는 이렇게 굵고 튼실하고 폭풍처럼 성장합니다. 새순 잎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또이 옆에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 잎 모습을 유심히 보시고 이 왕고들빼기는 뿌리가 굵고 작고 튼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보면 흰 유액도 나오고 해서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산삼 못지않는 이 왕고들빼기는 그 쌉쓰름한 맛이 천하 일품이고 함유하고 있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것은 굵고 짧고 항아리처럼 생겼었죠. 근데 이것 뿌리를 보겠습니다. 이 뿌리는 보십시오. 뿌리가 이런 형태의 모습도 있고 또 산삼 뿌리처럼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산삼 못지않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암 환자분들이 드시면 효과를 보고 간 건강에도 좋고 야생초의 왕으로도 통하고 정력 왕으로도 통하듯이 정력, 남성의 성 기능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뿌리 옆에 개울물에 한번 씻어봤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 불면증, 수면 효과, 진정 효과, 고혈압, 독소 배출, 기관지 질환, 혈관 질환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생초의 왕으로도 통하고 정력 왕으로도 통하는 왕고들빼기였습니다. 그럼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